아마 스포츠 기자 생활 한 10여 년 가운데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을 우리 서건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구 FC 인기를 그 석 기자는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지점이 많죠. 그 경기장을 가서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느끼지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일단 많이들 그 접속하시죠. 녹색 창 보면은 스포츠 면에 하루도 안 빠지고 대구 FC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NS에 이제 인별그램 보면은 또 계속해서 대구 FC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네. 그 전용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새 집 증후군도 없고 오히려 뭐 연일 매진 기록할 정도로 엄청 인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흔히들 뭐 이렇게 오픈 효과라고 하잖아요. 개장과 함께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또 집중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DGB 대구은행 파크 흔히들 뭐 디팍, 대팍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팍이 대박이 났습니다. 뭐 인기도 그렇고요, 성적도 그렇고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대구 FC와 대팍인데요. 네. 그 개장식 날서부터 살펴보시면은 그 말 그대로 뭐 인산인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네. K리그, 바로 지난 네. 9일 그 제주하고 홈 개막전이었죠. 네, 2라운드였죠. 이렇게 줄을 서서 대구 FC에서 티켓을 예매하는 풍경을 본다는 게 그리 흔치 않은 경험인데요. 네.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흥경과 또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날 네. 공식 12,172분이 오셨는데요. 그 경기에서 제주는 상위 스플릿이었고 그 대구 FC는 지난해 하위 스플릿이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 했는데 경기 자체를 압도한 건 대구 FC였습니다. 네. 특히 뭐 조현우 선수의 선방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브라질 듀오죠. 세징야 선수랑 에드가 선수. 이 두 선수의 화려한 그 조화가 이날 경기를 빛냈습니다. 이 장면이죠, 이 장면. 뭐 거의 리그 베스트 골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에드가 선수가 수비수 셋을 등지면서 득점에 네. 성공했는데요. 이 골과 함께 이제 대구 FC의 홈 첫 골이자 이 경기장의 개장 첫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 홈팬들이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하셨고요. 이어진 이 득점도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대원 선수의 축구 센스가 돋보였던 2-0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득점이었고요. 이 경기와 함께 대구 FC는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날 승리를 이끌었던 안드레 감독 그리고 에드가 선수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Partida um pouco nervoso, né? Mas no segundo tempo a gente conseguiu corrigir a equipe e feliz pela vitória dentro de casa com a estreia, né? Tudo dando certo. Que eles continuassem vindo. É, enchendo o estádio, nos apoiando, isso é muito importante para a nossa equipe e que eles saiam felizes como estão saindo hoje. 네. 저는 그 추가일못이어서 잘 몰랐는데 예. 그 남편이 이 다음 경기였죠. 광저우전 이긴 건 정말 대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네. 아시아 클럽들의 뭐 국가 대항전 그리고 클럽들이 이제 32개 팀들이 그 우승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네. 이 대회에서 광저우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실제로 2013년이랑 2015년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3-1로 그 홈팬들을 열광시키는 승리를 낳았습니다. 그 광저우전 같은 경우는 이제 ACL 대구에서 펼쳐진 첫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네. ACL 경기가 특히 예선전이 평일 저녁이다 보니까는 매진이란 기록을 보기가 힘든데 이날 경기도 매진이 됐어요. 네. 그 매진된 경기인데 또 짜릿한 승리, 득점도 뭐 세 골이나 넣었으니까는 홈팬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경기로 그 ACL의 매력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저우한테 이게 조별리그 2차전인데 3-1로 이기고 그렇죠. 1차전은 호주 와서 또 3-1로 이기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 원정은 상대팀과 상관없이 그 거리 때문에 좀 힘겨운 원정이 되곤 하는데요. 그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한 경기는 뭐 멜버른 빅토리도 호주에선 강팀입니다만 일단 선수들이 이동 거리가 많았고요. 개막전 끝나자마자 인천공항 가서 10시간 넘게 비행하고 힘겨운 일정 플러스 또 날씨 자체가 그 겨울에 가까운 한국에서 한여름이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현지 취재 갔을 때 보니까 한 오후 5시쯤에서 35도쯤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의 또 다른 바탕에는 그 많은 팬들이 많진 않죠. 한 10분, 15분 사이 정도 되는 팬들이 대구에서 직접 그 멜버른까지 찾아오셨는데요. 그 팬들이 공항에 먼저 와서 선수단을 이렇게 맞이하기도 했고요. 네. 그 이런 장면에 선수단이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보니까 어우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경기장에 오신 팬들 중에 뭐 무박 3일 일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덕분인지 하여튼 3-1 승리를 거뒀고 조광래 대표이사를 포함해 구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좀 느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참 그 이런 팬들의 그 뜨거운 또 열기가 있었기에 네. 원정 가서도 우리 선수들이 더더욱 그 기량 이상의 어떤 선전을 펼쳤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전북과의 개막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개막전이죠. 이제 전북 현대는 리그 우승팀 그리고 대구 FC는 FA컵 우승팀으로 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네. 이 경기를 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북은 올 시즌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 1순위였고 그런 만큼 대구 FC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졌는데요.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물론 감독이 바뀌었죠. 이제 최강희 감독에서 모라이스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네. 선수단 구성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면서 강한 경기력을 선보일 거라 했지만은 리그 첫 득점, 이게 올 시즌 2019 시즌 리그 첫 득점인데 에드가 선수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물론 6분 만에 이제 전북도 만회골을 성공을 했고요. 결국 두 팀이 공방전을 주고받았지만 1-1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날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은 대구 FC의 경기력이 예사롭지 않다. 물론 네. 전북이 조금 주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 경기를 놓친 그 두 팀 다 승리는 못했지만 승리를 놓친 게 아쉬운 건 오히려 대구 FC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네. 더불어서 그 다음 경기 울산도 네.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곳 아닙니까? 강팀이죠. 네, 전북이 약간 주춤하면서 올 시즌 그 강자 중에 울산만큼은 이름값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 FC가 지금 현재 3승 2무라면 울산도 2승 3무로 ACL과 리그 모두 합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원 관중, 매진을 이룬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력에서는 울산이 조금 앞선 지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대구 FC는 이날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해서 좀 힘든 경기도 되긴 했는데요. 네. 뭐 조현우 선수의 선방도 있었고요. 선취골 뒤에 오히려 선수들이 그 더 투지를 발휘하고 강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홈팬들, 세 경기 연속 매진을 이뤄준 홈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 의지가 결국은 이제 득점으로 이어졌죠. 그 세징야 선수가 이날 진짜 에드가 선수의 빈자리까지 대신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득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만 명이 넘는 팬들이 경기장이 뭐 진짜 떠나갈 듯 환호를 보냈고요. 예. 그 대구 FC 선수들의 기쁨도 매우 컸던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 승리 같은 무승부를 이끌었던 세징야 선수와 안드레 감독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iquei muito feliz porque já havia tentado várias vezes e sempre tinha um pé ou sempre tinha alguém que tirava meu chute. E graças a Deus fui feliz ali no lance, muito feliz pelo gol do empate. É emocionante. Eu sabia que ia ter dificuldade contra a equipe do Ursan, né? Eles estavam do ano passado também, naqueles dois jogos da final, sabiam que eles estavam mordidos, eles vieram com força total aí para cima da nossa equipe, mas a gente pôde suportar aí, tomamos o gol, procuramos mexer na equipe ali, a equipe foi para frente ali, conseguimos um empate, foi de bom tamanho, eu acho que foi justo o resultado. 실점 후에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투지가 있는 팀이긴 한데 네. 대구 FC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스스로도 지지 않을 거라는 네. 좀 확신,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강팀이랑 만났을 때 선취골 내주고 고개를 숙이고 약간 느려지는 템포를 보였는데 올 시즌은 그런 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MH 휴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휴식이 끝난 후에 일정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3월 30일 창원에서 경남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뭐 지난해 준우승 팀이다 보니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지만 또 지금 경남이 9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4월 3일 인천 원정, 원정 2연전이 펼쳐지는데요. 전북에서 이루지 못했던 원정 첫 승을 이 두 경기에서 대구 FC는 도전합니다. 홈팬들이 궁금해하시죠? 다음 대팍 경기 언제냐? 네. 4월 6일 날 올 시즌 승격팀 성남을 상대합니다. 네. 역시나 표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매가 필수가 됐습니다. 지금 네. 대팍은. 너무 축구 얘기만 해서 야구 팬들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야구도 이번 주말 개막하죠. NC의 이제 새 야구장 창원 NC파크에서 개장 경기를 겸해서 삼성라이온즈의 개막전이 토요일, 일요일 펼쳐지는데요. 대구문화방송에서도 이 개막 분위기를 좀 담고자 이번 주 목요일이랑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리그의 공식 개막과 홈 개막에 각각 맞춰서 그 짧지만 알차게 오키나와에서 선수들이 어떤 각오로 또 어떠한 올 시즌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특집을 약 2주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또 우리 대구 연구팀들의 활약과 함께 네. 성우 기자가 더욱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